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황금닭 다육입니다. 제가 혼자 손질을 하다가 너무 참 어이가 없죠. 비가 맞아서 뭐한가? 아니면 이렇게 철어라 쉽게 저기 하니까 이게 물웅병 같은 게온 건가?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뿌리를 뽑아봤거든요.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젖은 막 엄청 막 축축해 있거나 예,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. 흙이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뽑아봤거든요. 이게 딱 뽑는 순간 요게 저는 무슨 어린 잎인 줄 알았어요. 이거 보이시나요? 이게 잎이 아닙니다. 요 움직이는 벌레예요. 와, 아, 정말 진짜 정말 속상한 요 벌레. 아, 참, 얘 벌레도 생명 있는 벌레지만 참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긴 하죠. 근데 제가 키우는 거에 이렇게 침입한 벌레들은 진짜 너 여기서 딱 기다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벌레가 먹은 거야, 벌레가. 벌레도 먹으면서 이파리는 진짜 너무 좋죠.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얘가 씹고 뭐 하면서 요 순간에 일단은 제가 잡았어요. 제가 얘를 너무 잘 자라서 이쁘다고 하는 녀석인데, 아, 이게 철화인데, 제가 철화 이름을 미리 제가 창에다가 올려놓을게요. 뿌리 뭐가 문제일까? 제가 지금 흙이 그렇게 축축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새순들도 예쁘게 자라고 있고, 근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, 여기서 애가 똥을 싸고 뭐 하면서 자랐네요. 이게 다육식물의 해충인가 봐요. 말로만 듣던. 제가 바깥에 있는 벌레들이 먹는 것까지는, 아이고. 네, 그렇다 치고요. 이 밑둥은 또 멀쩡하잖아요. 그 중간부터 애가 벌레가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여기도 조금 이게 말렸다 심으면 이런 것도 회생이 되는지 모르겠네. 이게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. 혹시 얘는 살수 있을까? 가능할까? 말도 안 되는 걸 붙잡고 그 아쉬움을 달래고 있죠. 근데 제가 또 이거를 또 그냥 이게 벌써 몇 년을 키운 애들인데 그냥 무심코 그냥 휙 던져버리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. 뿌리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얘를 입장은 얘도 이렇게 얄팍한 이파리지만 뭐 수연 이파리나 얘네들 굉장히 얄팍한 이파리지만 얘네들도 뿌리를 내려요. 예, 입꼬지도 되고 하니까 제가 요거를 예, 살려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고 이 속에다 얘가 똥 이게 지금 얘의 배설물이에요. 벌레의 배설물. 물은 게 아니라, 이게 벌레의, 아이고, 보이시나요? 이게 물은 게 아니고요. 이게 벌레의 배설물이에요. 배설물. 와, 제가 정말 이런 거 몰랐는데, 올해 왜 유난히 저한테 이렇게 해충들이 저기를 하네요? 다육식물 숫자가 많아져서 그러나?
올해 병충해가 많은 건가? 저는 고추를 심고 뭐해도 제가 약을 안 뿌리거든요. 그런데 참, 얘 배설물이 하나가 이렇게 많이 쌌을까? 아무튼 요것도 얘 잘라서 여기 지금 까만 게 물은병이 아니에요. 저도 물은병인가 했는데 물은병이 아니고 물은병인 줄 알고 제가 지금 물이 과습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? 어머 어머 여기 보이세요? 어머 이런 커플이었어요. 얘네 둘이 커플이었어. 어머, 제가 지금 뿌리를 어머 안 까보고 그냥만 쓰면 문제가 될 뻔했네. 까보시고 뭐 했더니 우와 진짜 이게 이 까만 게다 배설물이에요, 배설물. 우와 진짜 별 경험을 다 해보네요. 일단은 요거 배설물을 예, 긁어내고 이대로 말렸다가 다시 예, 심어줄 겁니다. 아, 철아가 또 다행히 물은병도 뭐이 정도 회복이면 물은병이었으면 이게 훅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뭐 병충해라 이것만 잘 긁어줘서 말리면 예, 회복은 되네요. 회복 가능성이 아니라 예, 확실히 예, 회복이 됩니다. 이런 거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. 아니, 그 누구 뭐한 거는 제가 해보긴 했어요. 저는 그런 건 해봤는데, 아유 참 벌레 먹어서 이래보기는. 밤나무 벌레는 많은데 이 경험은 진짜 처음이네요. 벌레가 뜯어먹 멀쩡한 거 뜯어먹는 거 있는데 이렇게 배설물로 오랫동안 여기서 서식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. 여러분들도 혹시라든가 혹시 내내 보고 너무 잘 자랐다 싶으면 한 번씩은 꼭 들여다봐 주세요. 다육이 이렇게 맛있을까요? 그래서 다육 주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? 먹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겠네요. 짜잘한 개미인가 뭔가도 다니고는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저의 아쉬움을 또한번 알리게 되네요. 여러분들도 병충해 항상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즘에 뭐 장마도 시작되는데 예 물은병도 조심하시고요. 항상 이때는 통풍이 최고니까 뭐 하우스가 있다든가 집안에 꼭 선풍기를 좀 틀어서 바람을 좀 통풍을 시켜주면 아이들도 한결 나아질 거예요. 예, 그렇게 해서 좀 단둘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녀석 열심히 어디 가고 있는데요? 어이가 없네요. 네가 지금 갈 데가 아니야. 와, 이렇게 해서 커플입니다. 이래서 커플 벌레 녀석들을 제가 보여드리네요. 다행히 다 잡아내서 다행이고요. 암튼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, 황금닭 다육이의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요런 녀석들, 예, 조심하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